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핫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제 생각을 씨부려드는 이슈 유튜버 빵꾸석 TV 빵꾸석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얼마 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여자 프로배구 선수 이다영이 이번에는 쌍둥이 이재영과 함께 학폭 논란에 휩싸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모 김연경과의 불화설, 흡연 논란, 경기력 저하로 선 넘는 악플들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이다영이 이번에는 학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월 8일 DC인사이드 배구 갤러리에 이다영에 대한 새로운 의혹 글이 게재되었는데요. 이게 해당 글의 전문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너무 길어서 해당 글을 요약해드리자면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학우들을 괴롭힌 학폭 가해자 였다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너네가 중학교 때 애들 괴롭힌 건 생각 안 해? 그래놓고 뭐? 괴롭힌 사람은 괴롭힘 당한 사람의 입장을 모른다고? 이제 알겠어? 크크? 야, 이거 뭐 쇼미더머니 랩 디스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다영이 본인의 SNS에 김연경과의 불화설에 괴롭히는 사람 드립을 인용해서 시작부터 이다영에게 한방 먹여줍니다. 또한 폭로글에서는 그래놓고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 왜? 뭐 때문에? 우리만큼 힘들었어? 파이팅 안 했다고 입 때려서 내 안경 날아간 거 기억나? 난 그때 숙소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 이다영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비꼬면서 학창시절 자신들을 응원 안 한다며 입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고 그 때문에 학폭 피해자도 죽고 싶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다영, 이재영 자매의 폭행 때문에 학폭 피해자는 이기적인 그 행실 때문에 하루하루 두려워하면서 살았어. 오늘은 어떻게 혼날까? 오늘은 어디 맞을까? 이러면서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학우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쌍둥이 자매와 함께 배구를 한 동료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폭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쌍둥이 자매와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음을 인증했습니다. 야, 큰일 터졌습니다. 안 그래도 여론이 김연경과의 불화설, 흡연 논란, 경기력 저하로 이다영에게 안 좋게 흘러가는데 학폭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온 거죠. 일단 학폭에 대해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공식 입장도 없고 학폭 피해자의 말만 전적으로 믿기에는 일방적인 마녀사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립기어를 시계 박아놓고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은 학폭 피해자가 자기 결백을 위해서 기자분께 메일을 통해 몇 가지 증거를 더 보내겠다고 함, 앞으로 기사 나오면 알게 될 듯함 이라고 입장을 밝혀서 며칠 이내로 학폭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거나 학창시절에 같이 배구를 했던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저도 그때 가서 증거들을 새롭게 취합해서 새로운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학폭 논란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와, 이러다 이다영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였습니다. 며칠 전에 이다영이 흥국생명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죠. 뭐 일단 이다영이 잘했니 못했니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 선수가 한 사람이 선을 넘은 악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저도 이다영이 본인 SNS로 김연경과의 불화설을 터뜨릴 때는 이다영의 잘못이 크다고 봤습니다. 현재 김연경과 이다영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다영이 개인적인 불화를 SNS를 통해 공론화를 시켰다. 이건 흥국생명 구단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죠. 이다영이 김연경이랑 죽빵을 날리든 머리채를 잡아서 서로 원형 탈모를 만들어주든 술을 한잔하면서 풀든 팀 내에서 해결을 했어야죠. 불화가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김연경은 1년 계약이니까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냥 서로 개무시하면서 절반도 안 남은 여자 배구 시즌을 치르던가 구단에게 이다영 본인을 트레이드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빵 하고 터트려서 지도 욕먹고 김연경도 욕먹고 흥국생명도 욕먹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 혹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선배나 상사랑 불화가 있었어요. 그럼 당사자들끼리 푸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사내 게시판이나 학교 대자보에 붙여서 공론하는 것은 쪼잔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이다영이 가만히 있는데 김연경이 와서 이다영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좁혔다던가 이다영을 왕따시켰던가 이런 식으로 100% 김연경이 잘못을 했으면 공론화시켜서 이런 악습을 여자 배구계에서 뿌리 뽑는 게 맞을지는 몰라도 누가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불화는 손뼉이 마주쳐야 불화도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학폭 논란에 대한 반대쪽 입장인 쌍둥이 자매 해명도 들어봐야겠지만 만약 학폭이 사실로 흘러간다면 진짜 이다영 선수는 구단 차원에서 사람 한 두세 명 정도 붙여서 24시간 내내 잠잘 때도 똥 쌀 때도 같이 붙여놔야 합니다. 언제 또 극단적 선택을 할지 몰라요. 이다영이 불화설을 공론화하고 흡연 논란과 경기력 저하 이슈가 있지만 그게 존나 조두순처럼 죽어마땅한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악플러들은 이다영에 대한 악플을 잠시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학폭 논란이 사실이 확실해지더라도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선 넘는 악플들은 멈춰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대신 이다영, 이재영은 학폭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져야겠죠. 사과문과 자숙, 봉사활동,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앞으로 유소년을 위한 지속적인 재능기부, 뭐 정말 심할 경우에는 은퇴도 고려해봐야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중립기여를 시계받고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학폭 구설수 자체도 이다영 선수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좀 더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다같이 중립기여를 시계 박은 다음에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 해명도 들어보고 학폭이 맞다면 추후 쌍둥이 자매가 어떻게 반성하고 자숙하는지도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욕하는 게 맞습니다. 이대로 악플하다가 이다영이 죽으면 그때서야 멈출 겁니까? 이번 컨텐츠는 얼마 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여자 프로배구 선수 이다영이 이번에는 쌍둥이 언니 이재영과 함께 학폭 논란에 휩싸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공감 못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구석 TV 빵구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클로징 음악 큐!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